안녕하세요. 다시 천녹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막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자체 자막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집 시간 단축이 있겠죠, 그죠? 가장 자막 입력이 쉽다는 파워디렉터의 자막룸보다 훨씬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요소로 검색에 유리. 메타데이터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제목, 내용, 태그, 썸네일로만 알고 있는데요. 자막 정보도 아주 큰 메타데이터 요소죠. 제목, 내용, 태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자막에 들어있죠. 검색 노출에 상당히 유리하죠, 그죠? 영상 업로드 이후 자막 수정 가능.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체 자막은 레이어 형식이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영상이 입힌 게 아니기 때문에 자막 수정이 가능하죠. 디바이스 화면 크기에 자동 반응. 요즘 핸드폰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예전에 16대 9에서 18대 9까지 나오죠. 타블렛, PC, TV 등 사이즈에 따라서 자막 크기도 자동으로 변하죠. 여러 언어로 번역을 추가해서 글로벌 채널로 시청자 타겟층을 확대할 수 있겠죠. 직접 자막과 번역과 커뮤니티 자막은 직접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C키를 쳐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자막을 하셔가지고 자막을 누르신 다음에 C키를 눌러보시면 한국어 자동 사용 안함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막을 사용할 거냐 안할 거냐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천녹수인데 전녹수로 되어 있죠. 오늘은 그룹 브라우저의 설치. 자동 자막 아주 형편없죠. 그래도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더보기에서 텍스트 변환 열기를 열으셔 가지고 여기에도 더보기가 있죠, 그죠? 여기서 타임스탬프 전환하면 시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메모장을 하나 꺼내고요. 여기서 돋보기에서 메모 치시면 되겠죠. 메모장. 여기다가 Ctrl V 해서 붙여 넣으시면, 뭐, 시간과 공백이 다 빠진 순수 자막만 여기 나오죠. 아까처럼 안녕하세요 전국수입니다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것을 편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일을 저장하고요. 저장한다고 해서 자막 파일이 되는 게 아니고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되 인코딩을 UTF-8 이렇게 저장하셔야 됩니다. 도움말에 보시면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인코딩을 UTF-8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편집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편집. 전국수입니다. 천녹수입니다. 이렇게. 1차 편집이거든요. 그다음에 줄도 띄우고 오늘은 그롬 브라우저가 아니라 크롬이죠, 그죠? 크롬 브라우저의 설치 및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막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는 브류라고 있죠, 브류. VREW. 거기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이 자동 자막보다는 약간 낫습니다. 브류를 쓰더라도 어차피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시간 차이는 별로 나질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 목마크가 아니라 북마크겠죠, 북마크. 로그인만 하면 클라우드 형태로 다 나타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까지 돼 있죠. 감사합니다. 자, 닫고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로 갔겠죠. 그래서 동영상 관리자에서 자, 해당 동영상으로 갑니다. 크롬 브라우저 및 설치, 여기서 수정 드롭다운을 누르시고, 자막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동영상 언어 설정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언어 선택, 한국어, 언어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자동이 있는데요. 저희는 새 자막 추가할 거거든요. 한국어. 그러면 파일 업로드 할 거냐, 스크립트 작성 및 동기화 할 거냐, 새 자막 만들기 할 거냐. 아까 그 내용을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메모장 내용을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올릴 수도 있겠죠. 저희는 파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자막 파일이 아니죠. 스크립트 파일이죠. 그죠? 그래서 파일 선택. 요 파일이죠. 그죠? 열기 해서 업로드. 그리고 타이밍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이밍 설정 하면 유튜브에서 알아서 타이밍 설정해 줍니다. 자,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천육수입니다. 뭐, 여기는 좀 띄우는 거는 엔터 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천육수입니다. 아, 오늘. 그죠? 여기까지. 오늘은 크롬 브라우저의 설치 및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를 잘라서 위로 붙이면 되겠죠. 이 작업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크롬 브라우저의 설치 및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기 싫죠, 그죠? 오늘은 크롬 브라우저의 설치 및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줄이, 어차피 두줄 오늘은 나오려면. 크롬 브라우저의 설치 및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잘라주는 게 좋겠죠, 그죠? 설치 및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줄로. 클라우드 형태로 다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여기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 단축키를 보시면, 입력은 입력이 아니고 엔터거든요. Shift 엔터. 그냥 엔터. 엔터는 자막 추가. Shift 엔터는 새 자막 줄 추가. 아까 두 줄로 할 때, Shift 엔터 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딱 맞죠, 그죠? 두 번째는 번역 기능이 제공되는 것이죠. 한 줄로, 가급적 한 줄로 하면 좋죠, 그죠? 두 줄일 경우에는 균형이 맞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죠. 그러면 게시를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자막이 생겼죠, 그죠? 자, 한국어 자동, 이거는 게시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게시 취소하고 초안 삭제까지 누르셔야 되고요. 초안 삭제. 자, 초안이 삭제되었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새 자막 추가. 영어를 해볼까요? 영어. 영어. 여기서는 새 자막 만들기. 자, 그래서 여기서 자동 번역 드롭다운 하셔가지고 자동 번역 이렇게 하시면 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바꾸시면 되죠.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욱수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쭉 대충 보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전욱수입니다. 오늘은 크롬 브라우저의 설치 및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을 열고요. 지난번까지 기본기 익히기 중에 윈도우를 마쳤죠. 자, 이래서 게시하시면 되죠. 그러면 영어와 한국어가 생겼죠. 영어의 경우에는 제목과 내용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다시 동영상으로 가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크롬 설치 및 설정이었죠. 여기서 정보 및 설정 가셔가지고 본문 언어 선택은 한글이죠, 그죠? 한글, 한국어. 그다음에 번역할 언어 선택은 새 언어 추가해서 영어로 하시면 되죠, 영어. 그래서 언어 추가하시고 여기서 번역기를 꺼내시고
크롬 브라우저의 설치 및 설정 요것을 번역기에 넣으셔가지고 그럼 여기 나왔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요것도 복사 번역기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것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여기 변경사항 저장하시든지 위에 변경사항 저장하시든지 그 다음에 고급 설정 가시면 여기서 커뮤니티 자막 제공 시청자가 번역된 제목 설명 자막을 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라고 하시는 게 좋죠, 그죠? 변경사항 저장 그 다음에 여기 번역 및 텍스트 변환 이 가시면 커뮤니티 자막 제공이 있거든요. 이 설정 버튼에서 모든 동영상에서 커뮤니티 자막 제공을 허용, 사용하겠다 하시면 여기 누르시면 되고요. 모든 걸 사용 중지하겠다 하시면 여기서 누르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 개별 영상에서는 여기서 사용 중, 사용 중지를 여기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업한 자막을 좀 이쁘게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계단식으로 막돼 있죠, 그죠? 두 줄짜리가 이렇게 보기 싫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설정 가셔가지고 자막에 옵션에 배경 불투명도는 75에서 0으로 창 불투명도는 0에서 75로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창 불투명도를 0에서 75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배경 불투명도를 75에서 0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딱 사각형으로 되겠죠. 계단식이 안 나타나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두 그렇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자막과 자막 번역, 커뮤니티 자막까지 오늘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강제 자막. 강제 자막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